나는 드레핀 들꽃을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주부이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던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1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송운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다.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내가 대학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를 겪고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이와 유치원생,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둔 새 아이의 엄마였던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 오는 불명의 병과 싸우면서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은 계속되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은 신앙심이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난 더더욱 신앙에 매달리게 되었고 주위 교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런 도움들로 인해 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긴 터널을 몇 번이나 지나온 나는 이제는 빛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하더니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주위 분들의 권유로 더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에 힘을 얻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나는 노인 전문병원에서 자원봉사 실습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척이나 귀여움을 받고 자란 나는 어르신들과 금방 친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드리면서 실습 기간이 끝날 무렵 할머니께 며칠 있으면 실습이 끝난다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보이셨다. 할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리지 못함을 나는 아쉬워하며 4주간의 실습을 마쳐야 했다. 나에게는 작고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 채소를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이 딸린 자연과 어우러진 요양원을 운영하는 게 내 미래의 꿈이다. 그곳에서 소담스럽고 예쁜 보금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본다. 나는 오늘도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향해 하느님께 기도드린다.